이번에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른 종목은 ISC입니다. 최근 시장은 비메모리와 그다음에 DDR5에 주목을 하고 있고, 8월 하순부터 9월 초 정도까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ISC도 그두 가지가 겹쳐지는 종목인데요. 올해 2분기부터 CPU에 최초로 러버 소켓이 사용되었고, 신규 AP 러버 소켓이 고객사로 납품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작년 말 52%에서 현재 60% 이상으로 상승했고요. 더 많은 신규 비메모리 러버 소켓을 개발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고 소펙스의 경우는 반도체 미세화로 정밀한 핀이 필요하지만 러버 소켓은 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 조절이 보다 용이하고요. 적용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한 압력을 분산시키는 고무 소재는 반도체 소자와 마찰 시에 단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온도와 저항에 유리한 일라스토머가 개발된다면 소켓 시장 내 러버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DDR4 대비 단가가 높은 DDR5 소켓을 납품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일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DR5가 DDR4 대비 약 30에서 50%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판가가 올라간다는 확대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 고객사용 메모리 소켓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ISC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 중에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2022년부터 FCCL 매출이 발생하고 고객사를 확대 중인 테스트보드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비중이 올해 2분기 큰폭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한 영향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가 높은 DDR5 관련 소켓과 수익성이 높은 FCCL 매출 연령으로 영업이익률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DDR5 소켓이 실적에 반영되기 직전인 현재 성과가 매수에 상당히 좋은 적기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연초 대비 주가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올해 실적을 반영한 주가로 해석되고 있고, 또한 밸류에이션 또한 현재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점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었습니다.